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팀은 22 챔스 올미페 아약스 스쿼드입니다. 아약스는 현재 벤피카랑 챔스 1차전에서는 2대2 무승부로 나와서 2차 결과에 따라 능력치가 더 오를지 그냥 유지가 될지 정말 궁금한 팀인데요. 최근에 22 노미니 타지치 포함 아약스 리뷰를 한 만큼 여기에 보강이 된 선수들이 많은데, 솔직히 아약스 스쿼드는 워낙 출신 선수들이나 시즌을 많이 내줘서 크게 좋아진 점은 많지는 않은데, 유독 눈에 띄고 있는 세바스티안 알레르 선수,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발이 최대 2, 3이었던 선수가 양발로 나와서 상당히 능력치도 좋고, 지금 가격 보시면 500억이 넘어요. 상당히 비싼 선수입니다. 원래는 챔스 득점 순위 1위였는데 최근에 레반도프스키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지금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이런 선수들은 저번에 써봤으니까 조금 별로 눈이 안 가는데 이 선수가 가장 눈이 가더라고요. 그 스테펀 베르하이스라고 제가 와포드에서 좀 썼던 선수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토츠는 좀 많았는데 금카를 사고 싶어 하는데 토츠 하이버즌 시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BOE가 있긴 한데 너무 능력치가 낮아가지고 이 선수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22 타디치는 주인분이 안 사줬는데 이유가 100억이 넘어요, 은카가. 그리고 이게 22 노미니가 30억이다 보니까 솔직히 21 타디치 살 바에는 이거 사시는 게 제일 괜찮은 가성비예요. 아약스는 제가 알기로는 오른카로 하면 1200억 이상의 BP가 들어가다 보니, 그러니까 가성비로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싸진 팀이라서 BP가 적으신 분들은 좀 조금 예전 시즌 쓰시는 게 좋고요. 올챈스를 할 경우 이게 주인분이 여기 라이브 키퍼를 쓰셨는데 급여가 터져요. 급여가 터지다 보니까 급여 타협을 좀 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팀이고요. 저는 최근에 리뷰한 팀만큼 개인적으로 베르하이스와 세바스티안 랄레 위주로 많이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밸런스는 나쁘진 않은데. 좋아요, 할러. 뭐였지? 아, 아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아, 씨, 타디치 노려본 건데. 와, 타디치 헤딩 존나 잘한다, 진짜. 어쩜 저렇게 500억짜리가. 오, 500억짜리! 이게 바로 500억 캐시 슛이라고. 그려? 이거 맞지도 않았어! 오, 대가리 좋네. 쭈빼기. 야, 진짜 대가리. 쭈빼기. 와, 야, 얘 타점 진짜 좋다. 와, 야, 밀리탄 뒤로 갔어요, 일부러 얘. 와, 블린트. 오? 와, 야, 왼발인데. 와, 근데 이번엔 좀 좋았다. 너, 봐봐, 지금 출발해서 어떻게 가냐고. 저, 최대한 그래도 좀 높은 애들 많아. 와, 진짜 대가리 진짜 좋다. 어? 다디치 좀? 진짜 타는데? 와, 나 진짜 타디치만 하면 100% 들어가냐? 자빠쳐라. 미안하다. 아, 나 진짜. 이 식빵 것이. 좀 풀리지 않았냐? 그냥. 쭈빼기. 사실 제공권이 후달린데. 헐렐렐렐. 이거 뭉치가 이기는 줄 알겠어. 이 지고 있어, 병신아. 병신아, 너 지고 있어. 병신아, 지고 있다고. Stop it. Get some help. 아, 베르하이스 양발이 좋냐.
그라벤. 막 지금도 만들려고 하잖아. 근데 안토니가 못 버텨. 오, 이걸 넣었어? 그거 알아? 나 고집부린데 중화공을 일부러 전개 안 해. 아, 다 대체 누가 해내는구나. 야, 양심 있으면 그만 막아. 그만 막아, 개새끼야. What the fuck? 자, 22챔스 올미페 아약스 스쿼드였는데요. 일단은 22챔스 아약스를 두고 평가를 하자면 솔직히 예전 시즌 좀 싼 것들 있죠. BOE 시즌이나 뭐 타티치도 22 노미니 그리고 안토니도 뭐 토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 시즌이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너무 지금 이 정도 가치의 팀은 아닌 것 같아요. 100억짜리 팀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나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700억인데 내가 했던 180억짜리 아약스보다 뭔가 가성비도 안 나오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세벨탄 알레르가 크로스 원툴이신 분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헤딩하는 자체는 진짜 깔끔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무조건 크로스만 하겠다고 하면 진짜 좋은 애는 맞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가 중앙에서 뭐지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 살짝 느리고 체감도 그렇게 개인기가 5성년도 체감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중앙 전개할 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템포도 너무 느리다 보니까 안토니라는 선수가 생각보다 빠른데 그 템포를 못 맞춰요. 알레르가 쓰다 보니까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좋을 땐 좋은데 진짜 완전 말릴 때는 진짜 도저히 못 쓸 정도라가지고 그냥 측면으로 가는 게 답이 있을 정도라가지고 500억 정도인데 주인분도 200억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생각해서는 200억, 300억 정도면 이게 크로스 원툴은 진짜 좋거든요. 타겟맨 치고는 딱딱하고 느려. 제가 봤을 때 금카를 달면 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사서 막 제비나 호나우두처럼 싹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베르하이스는 크로스는 확실히 좋은데 조금 지적인 찬스나 뭔가 기존 뭐 토츠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와포드에서 썼을 때도 약간 가성비로는 좀 잘 나왔는데 그것보다 오늘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안토니는 제가 좋다고 또 했는데 욕을 더 많이 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측면을 파괴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수비수가 붙어 있으면 바로 뺏겨요. 피지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거리 찬스는 나오면 애가 중거리를 엄청 못 차가지고 보시면 중거리 106이거든요.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아약스 할 때도 안토니가 좀 말썽을 많이 폈는데 이번에도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존 애들이니까 평가는 별로 안 할게요. 어차피 기존 시즌이랑 거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BOE, 뭐 블린트, 그라벤도 뭐 보급형 시즌 많잖아요. 지금 솔직히 너무 비싸요. 비싸가지고 저는 솔직히 BOE 그런 시즌이 난 것 같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그런 게 더 난 것 같습니다. 주인분 잘 썼고요. 아약스 진출하면 좋겠네요. 유가바라.